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예능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1인승에 딩카베토 모던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99만 5천 달러, 웬만한 슈퍼카보다 비싸요. 제어를 보시면 최고 속도는 매우 낮아요. 하지만 가속력은 풀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강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딩카베토 모던. 보시면 매우 작은 바퀴와 한 명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의자, 앞쪽에는 핸들과 패들, 브레이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하고요. 이게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엔진, 자동차 주변에 철제로 된 테두리가 이렇게 둘러져 있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이 차를 탈 때는 먼저 복장을 맞춰야 돼요. 먼저 복장 바지 탭에서 오버롤, 여기에서 대충 청바지로 골라주시면 돼요. 위에는 대충 티셔츠에서 빨간색으로, 그런 다음에 모자에서 디자이너 모자 앞으로 쓰기, 여기서 대충 빨간색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리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계기판이 없어서 속도를 볼 수가 없어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보시면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랑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이게 실제로 몇 마일로 달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감상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트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숙이고서 이 틈을 지나오시면은 아이고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다음에는 제가 충돌 테스트 해볼게요. 네, 사람 살려.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고요, 저한테는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뭐 폭탄을 던질 수도 있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보나마나 이 차는 핸들링이 좋을 거예요. 바로 오른쪽. 그렇죠, 잘 들어오죠. 바로 왼쪽.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팍팍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뭔가 F1 차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에는 바퀴를 터뜨려 볼게요. 한 발, 두 발. 아, 보시면 바퀴가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탄 타이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엔진 블럭 같은 경우는 2차 도색 엔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아니, 뭐 머플러가 13개나 있죠? 보시면 진짜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마이터도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닥 그립 같은 경우는 2차 바닥 그립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 상징 종류가 무려 31가지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E81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달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종류가 13가지. 2차 GT 페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루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리너 블루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연기만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란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제 차에서는 트럭 소리가 나요. 보시면은 그렇지. 이게 뭔가 템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MTL 듀은, 베드팩터 BRA, 딩카베토 모던, 딩카베토 클래식, 프로젠 이탈리 GTB 커스텀, D클래스 한링 세이버가 있어요. 출발하트. 보시면은 F1 차량이나 다른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꼴찌예요. 제가 이겨야죠. 딩카베토 클래식은 제가 후반에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살짝 느렸어요. 대충 성능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질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하수구 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멤버는 아까랑 비슷해요. MTL 준이랑 F1 차량 뭐 많이 왔습니다. 시작 출발하트 갑시다. MTL 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1등. 나이샷 정확한 착지. 어우, 고카트가 이곳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가볍죠. 나이샷. 와, 여기는 진짜 고카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스장이에요. 나이샷. 핸들링이 정말로 좋아요. 안돼, 사람 살리고. 자, 이쪽으로 브레이크. 안돼, 바로 오른쪽. 완벽한 핸들링. 왼쪽, 이게 균형만 잘 잡으면 돼요. 가끔씩 날아가는데 그것만 잡아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샷. 저같은 경우는 4등. 자, 1등은 BRA. 제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첨벙. 보시면은 지금 옷이 다 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엔진은 꺼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수영도 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동시에 다 즐기는 느낌. 오케이. 제가 이 차를 타고서 아무리 굴러도 제 캐릭터는 멀쩡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때려볼게요. 머리를 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꽝. 아프세요? 아프세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데미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스턴건을 준비하시고 머리에다가 통 쏘시면은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둘 다음에는 이 차를 타고서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쭉 돌아볼게요. 이렇게 위로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 상태에서 총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 그만.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쪽에 있는 무기 상점까지. 출발하트. 내리막길 스타트. 이쪽으로 와서 아이고 세상에나. 나이샷 잘 내려왔습니다.
내려받기 스타트. 그렇지.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바퀴로 내려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이샷. 지금 따라잡았죠, 다른 사람들. 제가 1등을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다 왔습니다. 1등은 F1 차량. 다음에는 탱크에 밟혀볼게요. 갑시다. 자, 탱크에 밟히시면 바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불도저에 한번 들려볼게요. 저를 잘 잡아주세요. 오, 잡았다. 이런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여기 구덩이에다가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야? 보시면은 나이샷 굿. 여기다가 휘발유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아유, 벌써 불이 붙었죠? 기름을 좀 더 부어드릴게요. 이렇게 도망가, 빨리 도망가.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우, 시민이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딩카베트 모든 애에 대해서 조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람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